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채널2 운동은 알면 약 모르면 독이다의 김사부입니다. 오늘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면 섹스를 즐겨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인이 되면서 이성을 좋아하게 되고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고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건강한 성생활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은 성을 잘 다스리면 무병장수할 수 있는 동물입니다. 원만한 성생활은 기분은 물론 정서적 및 신체적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섹스는 일반적으로 번식, 쾌락과 관련되어 있지만 그 이상의 효과를 가져다 주고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섹스는 정서적 유대관계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과 신뢰감을 향상할 수 있으므로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성욕이 감소하여 성행위가 줄어들고 심각한 경우에는 부부나 연인 사이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성생활을 향상하고 전반적으로 더 건강한 성생활을 누리는 데 도움이 되는 습관들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무시할 수도 있지만 좋은 식습관은 우리의 성욕과 성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방과 가공식품을 기반으로 한 식단은 성호르몬 활동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유기농식품은 호르몬을 균형 있게 유지하며 체력 수준을 개선하는 필수 영양소와 에너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성생활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 규칙적으로 섭취를 했을 때 성욕을 높여줄 수 있는 정력제 특성을 지닌 일부 식품들도 있습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 통밀, 곡물 및 콩류, 살코기, 냉수성 어류 등을 골고루 섭취를 하면 성기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건강한 성생활의 주된 적 중에서 하나인데 이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해당이 됩니다. 과로, 논쟁 및 재정적 문제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성욕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조절하지 않으면 육체적 피로감이 더 커지고 인지하지도 못한 사이에 특정 호르몬 조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제때 해소를 하고 긴장 완화요법을 수행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즐거운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운동은 섹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신체적 건강과 관련된 여러 측면을 개선하는 운동은 성욕을 높여주는 특정 호르몬의 생산을 증가시켜줍니다. 매일 운동을 하게 되면 즐거운 성행위와 관련 있는 세로토닌, 엔돌핀과 같은 호르몬을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섹스를 하는 동안에 신체를 통해서 분출되는 생화학적 물질은 우리 신체에 많은 이점을 만들어줍니다. 섹스는 우리를 매력있게 보이도록 만드는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섹스를 하면 생성되는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 콜라겐 함성은 모발, 피부, 얼굴을 더 건강하게 보이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섹스는 노화 방지 크림보다도 더 효과적인 것입니다. 디하이드로 에피안드로스테론과 같은 호르몬 분비가 수명 연장을 촉진하기 때문에 프로락틴은 섹스의 절정 후에 생성되는 천연 진정제로 체취를 더 좋아지게 만듭니다. 섹스 중 나타나는 질 수축, 항문 괄약근 경련, 요도 경련은 근육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섹스는 강력한 진통제 역할도 하는데 엔돌핀이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분비로 인해서 신체적 불편함을 완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은 말단 신경에 진정 효과를 주기도 합니다. 옥시토신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효과도 있고 혈압과 심박수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근력 강화 운동은 신체 근육을 강화하고 더 오랜 시간 동안 성행위를 즐길 수 있도록 해줍니다. 실제로 골반적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은 성기능 장애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성기능 장애와 줄어든 성욕은 담배와 술과 같은 제품들에 함유된 독소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성호르몬의 활동을 손상하여 생식기관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혈액순환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배와 술을 멀리해야 합니다. 감정은 성행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해로운 관계는 우리가 만족스러운 감정을 느낄 수 없도록 방해를 합니다. 오래 지속하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뢰와 이해 및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성관계 중에서도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파트너의 압력 또는 폭력의 희생자들은 성행위가 즐겁지도 않고 의무적으로 하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성교육은 성생활의 모든 측면을 개선하는 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성교육을 통해서 더 나은 연인이 되는 법을 배우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신체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스스로 만족을 느끼는데 필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성교육은 임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한 성행위, 위험 및 위험을 예방하는 방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건강한 성생활 유지에 필수적인 교육입니다. 성생활을 계산하는데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파트너와의 좋은 의사소통을 유지하고 섹스가 일상화가 되지 않도록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관계에 있어서 허리는 매우 중요한 신체 부위입니다. 중년의 남자들은 무거운 것을 들 때 자칫 허리를 다쳐서 부부 생활을 제대로 못할까봐 조심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생활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허리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드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생활이 허리를 아프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허리가 아픈 요통 환자에게 성생활이 재활치료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통 환자라도 성행위를 하기 전에 워밍업을 충분하게 하고 주의를 한다면 성행위가 부부관계의 친밀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요통의 재활치료에도 도움을 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성생활이 허리 건강에 좋은 이유는 첫째는 통증을 줄여줍니다. 미국의 유명한 성심리치료사는 섹스는 가장 효과적인 근육이완제 중에 하나라고 말을 했습니다. 만성 요통 환자라도 느리고 부드러운 성생활을 통해서 통증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경계는 접촉감각의 신경이 통증감각의 신경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의 신체적인 접촉은 통증을 잊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신체 전반적으로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통증을 완화하는데 마사지 효과와 비슷한 것입니다. 섹스는 뇌에서 엔돌핀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키고 두통, 요통, 근육통, 생리통, 시통에 이르기까지 많은 통증들을 감소시키거나 해소를 해줄 수 있습니다. 둘째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분비를 촉진시켜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역할도 합니다. 일주일에 이상 성생활을 하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서 에스트로겐의 수치가 두 배나 높다고 합니다. 여자가 정기적으로 섹스를 하면 자궁질환이 줄어들고 자궁이 더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폐경 후 성관계를 정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질 내부의 조직과 근육이 약해져서 세균 감염에 취약해지는 것입니다. 만약 생리주기가 불규칙적이라면 이는 스트레스와 높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섹스는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불규칙적인 생리주기를 정상적으로 만드는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섹스를 하면 질 내부의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질의 탄성이 증진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규칙적인 성관계는 자궁을 더 건강하게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폐경 후에도 정기적인 성관계를 가지면서 질 내부의 조직과 근육을 단련해서 세균으로부터 자궁을 보호해야 합니다. 셋째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활발해져서 뼈와 근육의 발달에 도움을 줍니다. 성생활을 계속해온 남성은 전립선 질환으로 인해서 소변을 볼 때 고통받는 것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고 전립선 암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남성이 사정을 할 때에는 고환에서 1억 마리 이상의 정자가 배출을 되면서 전립선 염증을 완화시킨다고 합니다. 넷째는 성행위 시 이루어지는 골반 움직임은 복근과 척추 근육을 단련시킵니다. 그리고 체지방을 소모하는 체중 감량의 효과도 있습니다. 한 번의 오르가즘에 도달할 때까지 소비되는 칼로리는 200m를 전력 질주했을 때 소비되는 칼로리와 맞먹는 것입니다. 한 번에 섹스를 할 때 보통 200에서 400칼로리가 소모됩니다. 다섯째는 오르가즘으로 인한 근육 수축은 척추를 강화하면서도 유연하도록 단련시켜줍니다. 허리 건강을 강화시켜주는 것 이외에도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서 다이어트를 하는 효과와 우울한 마음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성관계가 허리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성관계를 피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급성 요통이 왔을 때는 일정한 기간 성관계를 중단을 하고 안정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2-3일 정도 휴식을 취하고 난 후 서서히 스트레칭과 충분한 워밍업을 한 후에 코어 근육 강화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척추수술을 받은 환자는 2, 3주간은 부부생활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척추수술을 받은 후에는 1.5km 정도의 거리를 무리 없이 걸을 수 있을 때부터 성생활을 가볍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척추수술을 받은 경우라면 대개 일주일 이내로 가능하고 큰 척추수술을 받은 경우는 3주 후부터 성생활이 가능할 것입니다.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이 실패를 할 수 없고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이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섹스를 하는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혼 때 했던 섹스의 습관이 평생을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체위로 버틴 사람은 평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혼 때 여러 가지 체위를 시도해보고 장소와 분위기도 바꿔보고 같이 연구하고 대화를 한 부분은 평생 다양한 성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섹스 문화는 단순하고 척박하기만 합니다. 그것은 섹스에 대해서 제대로 배울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즘 MZ세대는 학교나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서 성교육과 섹스 문화에 다양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60, 70대는 보릿고개를 겪은 세대입니다.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섹스에는 신경을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종족 번식의 목적을 수단으로 섹스를 하여왔고 남성 위주의 섹스를 했습니다. 섹스에 대한 가치관과 형태는 연령별로 다를 것입니다. 요즘 10대에서 20대의 90% 이상은 불을 켜고 오랄 섹스를 즐긴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 중고등학생, 특히 남학생 사이에서는 고1이 될 때까지 섹스를 못 해보면 왕따를 당한다고 합니다. MZ세대들에게는 오랄 섹스가 당연한 섹스의 코스가 된 것 같습니다. 에피타이저를 먹듯이 섹스에도 전이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코스입니다. 메인 요리가 먼저 나오는 법이 없듯이 전이를 빠뜨리고 하는 섹스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즐기는 섹스를 위해서 콘돔을 잘 사용하지도 않고 성병에 대해서도 무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에게는 섹스가 별로 심각하지도 않고 책임감이 동반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30, 40대에는 어느 정도 섹스에 대해서 즐거움을 아는 나이입니다. 피임이나 성병이 중요한 줄도 알고 이제 오르가즘을 느끼는 섹스가 무엇인지도 인지하고 있을 때입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에 권태기가 오기도 합니다. 섹스에 있어서는 이때가 가장 전성기가 아닐까 판단합니다. 하지만 어떤 커플들은 이 시기를 싸움으로 끝내버리기도 합니다. 성생활에 대한 가치관과 형태는 나이별로 달라서 습관을 체크하고 잘못된 점을 개선해야 함께 행복한 성생활을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60, 70대의 섹스는 갱년기나 노인의 성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성생활을 할 것입니다. 부모나 학교에서 건강한 섹스에 대해서 배운 것도 없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와서 섹스는 종족 보존의 기능으로만 아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젊고 건강할 때 성을 좀 더 누릴 걸 하는 후회도 하는 시기입니다. 인간은 소유하고 있을 때는 모르다가 그것을 잃은 후에야 후회를 하는 동물입니다. 남성들은 발기력이 많이 줄어들고 여성들도 성욕이 줄고 질의 분비율도 적어져서 성관계가 즐거움보다는 고통으로 어떤 커플은 아예 섹스를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성적인 패턴에 변화와 노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합입을 하는 섹스만이 섹스가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 섹스가 없이도 정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어머니가 해주는 음식에 길들여지듯이 섹스도 부부가 서로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들일 때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습관을 갖게 되면 부부가 평생 건강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지만 나쁜 습관을 갖게 되면 작은 자극에도 가정이 깨지게 됩니다. 오늘 저의 방송을 보신 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섹스에 나쁜 습관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개선해서 행복한 부부생활과 건강한 섹스와 더불어서 무병장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열심히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꾹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많은 시청과 구독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구독, 좋아요가 저에게는 큰 힘과 보람이 됩니다. 다음 시간까지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과 재산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운동은 알면 약, 모르면 독이다의 김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